안녕하세요. 10월 2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이 시는 동서남북 각지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의 영원성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하신 일들을 짚어가며 감사할 이유를 열거합니다. 무엇보다 시인은 무질서와 두려움과 척박함의 상징인 광야에서 그리고 삶의 위기마다 기도하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얼거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노대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마까지 잃었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이 시의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고 권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다양한 면모를 노래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부르짖음, 즉 기도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방황하고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피곤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고통을 받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을 때 아무도 돕는 이가 없었으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얽힌 줄을 끊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20절에는 자신들의 미련함으로 죄악의 길을 가게 되고 자신의 죄악으로 고난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거역하고 미련함으로 인해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고 나의 어떠함을 숨기고 어물쩍 넘어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로부터 출발한 고통임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내가 듣고 싶은 해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야 할 것은 구원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믿음 위에 서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진실된 회개, 구체적인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며 고쳐내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게 하실 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선하시며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움직이는 교회 하반기는 흘러가면 살아나고 살아나면 재창조된다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의 슬로건인 리슨이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할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주님께 회피했던 나의 죄의 문제, 지속되고 있는 고통의 이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